김혜정 기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더위가 조금 가셔서 날 것 같아요. 네, 훨씬 조교 왔는데 좀 편안한 것 같아요. 여름 동안 너무 힘들었죠? 근데 그 전까지는 조교가 많이 없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 좀 많았었거든요. 근데 날씨가 풀려서 다행이에요. 김혜정 기수의 그 네임 밸류가 올해 정말 많이 더 달라졌어요. 대상 경주도 우승하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문세영 기수도 돌아오고 페로비치도 올 테고 아무래도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에요. 어떻게 좀 대비하고 있어요? 근데 원래 예전부터 이제 뭐 세훈 선배랑 이렇게 말이 겹치거나 뭐 이런 게 그 또 잘 타는 그 상위 기수들이랑의 말 이런 게 좀 겹쳐지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. 저는 대부분 거의 좀 의리 있는 집에 고정돼서 타기 때문에 딱 한정되어 있어요. 그래서 네, 이번 주 토요일 날 타는 말 중에서도 데뷔전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 보였던 말이 있었어요. 네, 콘트레일이 원래 좋은 말인 건 또 다 알잖아요. 네, 사실 이제 많이 다리 때문에 많이 속 썩였었는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. 워낙 저번에도 1300 사실 처음 뛰는데 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뛰어서 1700 바로 올린 게 또 걱정은 또 되긴 해요. 근데 워낙에 걸음이 다른 말들보다 제가 타본 걸로는 다른 말들보다 걸음 자체가 많이 다른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걸음이 워낙 좋은 말이라 보폭으로라도 1700 많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기수 욕심으로는 더 다져진 다음에 하고 싶은데 지금도 뭐 충분해요. 네. 제가 5군 1700 얼마나 세겠어요. 5군 1700이니까 1700이 레이스가 아무래도 단거리보다는 약해요.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고무도 좋아서 이번에도 좀 그냥 순발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를 할까요? 아무래도 제가 안 갈려 해도 보폭 자체가 좋은 말이라서 잡고 나오더라도 빠르게 나오더라고 보폭으로.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앞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성격은 어떤가요? 사람 손에 좀 들어오게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근데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. 근데 조금씩 잘 만져보려고 합니다. 만들어 가려고 해요. 김혜성 기수에게 또 한번 꿈을 꾸게 하는 말을 만났나 봐요. 진짜 본의 아니게 정말 이번 올해도 잘 됐었지만 계속 좋은 말을 받으니까 또 컨트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좋은 말 받고 있어서 참 많은 이제 마방 조교사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저한테도 기회가 온 만큼 저한테 이제 기회가 조금씩 오는 것 같은데 온 만큼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하반기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어요? 그동안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말 수준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또 그에 맞는 또 기수가 되려고 다 또다시 공부를 끊임없이 많이 하고 있고 또 페로비치랑 뭐 세훈 선배님 아까 언급했지만 그 사람들 못지않게 그분들 못지않게 많이 보고 배우려고도 하면서 실행도 많이 옮기고 있고요. 알게 모르게 네,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성장할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한테 그래서 아직 꿈을 꾸고 있습니다. 더 높은 곳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. 몸 만들기 잘 되고 있어요? 최근에 휴가 때문에 잠깐 쉬었어요. 그 이후에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조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운동을 엄청 세게 하는 것보다 가볍게 풀어주는 정도로 했는데 그래,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? 네, 체력적으로 뭐 힘은 잘 모르겠는데 체력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소속 때 몇 마리 안 탔을 때보다 많이 타는데도 운동 때문인 건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, 이번 주도 화이팅. 네, 화이팅.